한편 아프리카 케냐에선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유혈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시위대가 국회 진입을 시도했는데 경찰이 몸싸움 끝에 실탄을 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주진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최루탄과 염색된 물대포를 뿌리며 저지하려 하지만 시위대는 돌팔매질로 응수하며 행진을 이어갑니다. 국회에 다다른 시위대에게 결국 경찰이 실탄을 발포했고 거리 곳곳에는 사망자와 함께 부상자를 옮기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시위대는 결국 국회 점거에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이복 여동생이 최루탄을 맞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Look at what's happening. Young Kenyans are demonstrating for their rights. They're demonstrating with flags and banners. I can't even see anymore. They're being tear gassed. SNS를 통해서 결집한 케냐의 20대, 이른바 Z세대 시위대들로 경찰의 발포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시위는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가계 약탈로도 이어졌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평화로운 시위대인 척하는 범죄자들이 민주주의를 납치했다고 규정했습니다. And separate criminals from people exercis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divergent opinion. We shall provide a full, effective, and expeditious response to today's treasonous events. 증세 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했지만 케냐의 젊은 세대들은 정부의 세수 부족을 증세로 해결하는 것은 Z세대의 빚을 지우는 것이라며 연일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